사실 아이돌 해도 뭐 선색 없죠. 그래서 저희가 방탄소년단에 이제 진 군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. 아, 진씨와 함께 했다고? 아, 그래요? 네. 친분이 있나요? 어, 이봐봐. 같은과. 둘 다 잘생겼다. 동기예요. 아, 무슨 소리야? 어디 동기예요? 동국대학교 영화과 동기인데. 아, 진짜. 사실 저 사진이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. 10대 초반에 1, 2학년 때 찍은 거였는데. 진짜 바람이냐. 이제 같이 이제 연습 할 때 막 그 딱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지금도 계속 친분은 유지해요? 막 지금은 막 이렇게 연락을 막 주고받진 않지만 이제 워낙 바쁘니까.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. 유명해졌잖아요. 그래서 뭔가 되게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신기하고 아니 근데 워낙 그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. 넌 다성경 아니야? 아니요? 진짜 제일 좋은 갑자기 제일 중요한 유영근 씨 아니요 근데 되게 추억들이 많은 게 저희가 되게 좀 왜소한 체질인데 되게 많이 먹어요. 저도 그렇고 석진이도 그래서 그때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좀 여유 있게 먹긴 했지만 고기 12인분이랑 2명이요? 네 공깃밥 7개 냉면 2개 먹고 집에 갔거든요. 그러니까 우와. 그걸 반으로 이제 쪼개면 되는 거예요. 그래도 아니, 1인당 6인분의 고기 네. 3개 밥 3개. 3개. 와. 그래서 엄청, 그러니까 저희도 먹으면서, 이제 조금만 먹고 하자 했는데,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너무 계속 먹게 되고,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얘기 좀 하면은 좀 배고파지니까 하나만 더 먹을까? 하나만 더 먹고, 냉면 먹어도 되나? 난 진짜 궁금한 게, 저렇게 먹으면 배가 나오긴 해요? 두 분도? 그쵸. 배 나오죠. 나와요. 먹으면 나오죠. 우리 되게 소식하거든요. 술 맨날 드신다면서? 아, 술을 좀 저는 좋아하는데. 음식을 약간 깨작깨작거리는데 입이 짧아요. 아, 진짜요? 막 이렇게 막.